코리안 드림을 안고 형부의 나라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22살 뱅섬낭 씨. 팔 수술 후유증으로 수년간 고통받아왔지만 열악한 형편 탓에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. 크기 자체를 봤을 때 아마 통증도 심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구축, 관절 움직임도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연을 접한 광주의 한 대학병원이 전시회 수익금 일부를 수술비로 내놓으면서 재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서도 나눔의 따뜻한 사례가 있어 감동을 더했습니다. 한국에 일하러 간 아들을 찾아왔다 뇌출혈로 쓰러진 고려인 47살 이마리나 씨. 2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. 목사님 여기 바빠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말하냐며 막 광고 막 내면서 이렇게 라디오 신문 막 이렇게 텔레비 막 와서 찍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덕분에 라디오로 사정을 들은 시민들이 보낸 성금으로 이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예, 뭐지? У меня просто сейчас нету таких слов. Понимаете, вы объясните, пожалуйста. 시민들의 관심과 나눔의 정신으로 건강을 되찾은 외국인 환자들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